안녕하십니까. 유용합니다. 오늘은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정치적 공세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민주당의 TF 단장을 맡고 계시는 김병주 의원님 모시고서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왜 논란이 되는지, 정확한 진실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병주 의원님 전화로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병주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활동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언니.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들 이제 그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좀 고마운 말씀만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또 네. 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예. 네. 아마 인기가 더 많이 올라가실 겁니다, 의원님.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보도자료를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지금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에 갑자기 논란된 부분이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상당히 깊게 연루돼 있다. 그런 정황을 발견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많이 연루되어 있는 정황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더불어민주당 TF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해경하고 합참, 국방부 이런 데서 불러서 1차 회의 때 보고를 받아봤고, 현재는 합참이나 해경 이런 기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루된 의혹은 실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6월 16일 날 최종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발표를 할 때, 아, 이번에 인천해경에서 발표한 거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6월 16일 날 인천해경에서 발표를 할 때, 인천해경에서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이어서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방부가 가장이 와서, 그래서 거기 의아하잖아요.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국방부가 또 와서 하는 것들이. 그것을 이제 쭉 확인을 해봤더니, 어떻게 다리를 놨냐 봤더니, 해경에서는 안보실이 다리를 놔서 국방부가 오게 했다라고 했고, 그런 과정에서 해경에 쭉 질의했더니, 해경 통장이 안보실에 한두분 정도 사전에 들어가서 회의도 참가하고 이런 정황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국방부도 그런 또 안보실과 여러 소통한 정황들이 나오면서 제가 의혹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실의 그 유명한 누구죠? 김 무슨 차장인가 그분인가요? 예, 주로 1차장과 2차장이 있는데 1차장이 많이 관여가 된것 같습니다. 아, 저 유튜브에. 김태효 차장인가? 예. 이름을 밝혀도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름은 1차장이야 뭐 언론에 다 나와 있으니까 김태호 차장이죠. 그분이 서울시 공무원 그 사건도 했던 사람 아닌가요? 아닌가요? 예전에 한일 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협정을 아, 맞다, 밀실에서 맞다, 맞다. 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돼서 했던 인원이기도 하죠. 아, 이명박 정부 때 말이죠. 이명박 정부 때 안보실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국가안보실 1차장 선에서 지금 해경이 6월 16일인가요? 10일 날, 네. 발표하게 돼, 갑자기 2년 전 거를 번복하고 다시 발표하게 된 것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상당히 깊게 연루되어 있어서 만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들이 다 지금 속속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6월 16일 날그 발표하기 전에, 한 2주 전인 5월 24일 날 하고 26일 날두 번에 걸쳐서 해양경찰청장이 대통령실 안보실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24일 날 안보실 회의는 안보실 1차장이 주관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해경청장을 비롯해서 국방부에도 참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때
그다음 26일 날또 해양경찰청장이 또 안보실을 또 방문을 해서 또 일부 논의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사실 해양경찰청장하고 안보실하고는 별 업무적인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해양경찰청장은 자기 그 근무 지역을 이탈을 잘 하기 어렵잖아요. 항상 실시간 어떤 일이 있을 때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 시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위치를 이탈해서 안보실까지 한 2, 3주 전에 이렇게 그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국방부에서도 또 이런 정황들이 있어요. 어떤 거요? 뭔가 하면 국방부에서도 안보실하고 여러 번 이렇게 교류를 한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2년 전에 SI 정보하고 SI 정보를 기초로 해서 월북이라고 한 추정된다는 정보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보고서를 안보실에서 1, 2차장이 보고를 받았더라고요. 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예, 안보실에서요? 윤석열 정부 안보실에 1차장 김태호 차장하고 2차장 신인호 2차장이 합참정보본부장을 불러서 5월 24일 날그 보고를 받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5월 25일 날그 당시 2년 전현 국방부 장관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종섭 장관은 5월 25일 날 SI 원본과 그 당시 판단했던 정보 판단서를 또 보고를 받고 이런 조치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는 6월 16일 날 최종 기자회견문 작성을 5월 말부터 회의를 하면서 이미 만들어 갔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 중간에 안보실이 연루가 되고 또 깊게 관여가 되고 필요하면은 제가 합리적인 의심으로는 여러 가지 지침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6월 16일 날이 문제가 인천해경에서 발표하면서 정치적 논란과 국민적 혼란을 가져왔잖아요. 갑자기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전에 이미 국가안보실에서 해경하고 접촉을 하고 또 국방부와 접촉해서 보고도 받고 좀그 문제가 논란이 되지도 않고 있는데 했다라는 것은 6월 16일 날 인천해경에서 발표하기엔 사전 작업이 충분히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좀더 직접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왜이 사람들이 그랬는 겁니까? 왜 갑자기 2년 전 거를 끄집어내서 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조이기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안보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안보실을 칼 것은 겨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가장 큰 진실은 유가족도 가장 궁금해했던 것이 월북이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월북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고 오히려 그 당시 왜 월북을 뒤집었느냐 또는 그 당시 조치를 문재인 정부에서 6시간 동안 어떻게 했느냐,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정치 공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월북이냐 아니냐에 대한 진실 접근보다는 이거를 학제를 시켜서 문재인 정부 안보실과 대통령을 공격하는 한 정치 공세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편향성이 아니냐, 또 북한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주장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죠. 그리고 월북 몰이를 하지 않았느냐, 또뭐 우리 국민을 구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뭐 하면서 구하지 못한 이유가 뭐 북한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등 엉뚱한 이런 의혹을 계속 불려가면서 제기를 국민의힘 TF나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월북이냐 아니냐라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2020년
그 사건 당시 2년 전 9월에 네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주무부서는 합참정보본부입니다. 합참정보본부요. 예, 네. 정보본부가 이제 북한에 대한 모든 첩보와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예, 네네네. 거기서 그 많이 들어보셨지만 SI 특별 취급, 특별 정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북한을 감청한다든가 뭐 북한의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거 비밀리에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런 것들을 다 간장하고 그걸 분석해서 정보 판단서를 만드는 그 기관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특별 정보 SI는 보통 사람은 접근이 그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합참에서는 2년 전그 구, 이 사건에 대해서 월북 추정으로 9월 24일 날 정보 판단서를 냈습니다. 판단 보고서를. 예,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합참에 가서 얘기했을 때 그때 정보 판단이 유지가 되고 존중된다. 그때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현재까지.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감청이라든가 우리가 할수 있는 수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봤을 때 월북이 맞다라고 판단했고, 지금도 합참의 정, 네. 월북 추정으로 판단을 했고요. 네, 지금도 그렇게 주장. 지금도 그때 판단을 그대로 유지가 하고 존중되고 그때 맞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죠.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 군이잖아요, 여기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며칠 전에 합참에 방문했을 때 네. 합참 정보본부장과 합참 의장은 명확히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그 국민의힘이 요즘에 자주 등장하는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월북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없이 월북 몰이를 하면서 과거의 문재인 정부가 이걸 정치적으로, 아니면 또 이제 어떤 친북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드네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사실과 다르고요. 예, 하태경 의원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첩보와 정보를 군에서 처리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의원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하태경 의원이나 TF에서 국민의힘에 주장하는 것은 월북 추정으로 판단하는 데는 합참에 문재인 정부 안보실이 개입돼서 뭐 지침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런 걸 문제 제기하잖아요. 현재 합참과 정보본부에서는 정보 판단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외부의 영향이 전혀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래요? 예, 지금 최근에 엊그저께 발표를 얘기를 했었고 저희들한테. 그리고 그것은 한미 정보 자산을 이용한 첩보들을 가지고 순수의 전문가들이 판단한 것이다.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것은 전혀 없다. 그리고 그 당시 문재인이나 안보실에서 지침받은 것도 없다. 그 정보 판단과 관련해서. 그겁니다. 그 정보 판단은 철저히 하향식으로 올라간 거죠. 첩보가 수집되면은 전문 분석관들이 분석해서 정보 판단한 것을 이제 문재인 정부 안보실은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토의를 하고 그런 정도인 것인 거예요. 이 그래서 상향식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예예 예, 계속 그렇죠. 오히려. 예. 그리고 이제 하태경 의원이나 국민의힘 TF에서 주장하는 것은 첩보와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거기 뭔가 첩보라는 건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점이요. 예. 어릴 때왜 점을 여러 개를 찍어 놓고 그것을 연결해서 그림을 그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첩보란 건 점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점이 여러 개가 모아지면은 그걸 이제 그림을 그려 놓은 상태가 정보입니다. 정보 판단이. 그러니까 점이란 거는 모으기가 어렵거든요. 여러 점을 확보가 돼야 여러 점이 모아져야 정보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이해 없이 점 하나를 가지고 뭐 합대 가장해서 이렇게 그쪽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당시 서해 우리 공무원이 북한 수역에서 발견된 시간이 이그
완전히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로 보면은 네. 22일 날 오후 3시 반이잖아요. 22일 오후 3시 반. 예. 그 2년 전에. 그리고 이제 저녁 한 9시 45분경에 이제 40분, 45분 어간에 총기로 사살이 되고, 그 다음 시체가 훼손되고, 뭐 이렇게 연결이 된이 그림은 그 당시 그 시점에는 몰랐던 겁니다. 하나의 낱개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퍼즐이 맞춰진 거는 그 다음날 새벽 23일날 새벽에 돼야 이제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22일날 공무원이 북한 지역에 있었을 때 왜 그 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냐? CCTV 아무것도 안 했나, 그때는 잘 모른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 6시간 동안 뭐 했냐 이렇게 하는데, 6시간 동안은 제대로 된 상황을 파악이 안된 상태죠. 마치 그 세월호 7시간하고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6시간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분에서. 그래서 이런 정보 처리 과정을 이해하면은 그럴 텐데, 그리고 사실 하태경 의원은 이미 2년 전에 국방위에 같이 저하고 있었는데, 그때 합참 그까 국방부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한 걸로 저는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때는 다 이해해놓고 지금 와서 또 다른 소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지금에 와서 딴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정쟁이나 어떤 정치적 전략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속내가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원이 그런 생각 좀 드는데, 국가안보실이 깊게 연루돼 있고, 이걸 6월 16일 날 인천해경이 발표하기 전에 불러서 보고도 받고, 국방부도 보고도 받고, 2년 전 거를요. 그럼 이거를 근거로 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그걸 뭐 디벨로 시킨단 말을 하죠. 발전시켜 나가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중장기적인 계획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금 과거에 이런 안보 사건들을 꺼집어내서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옥죄기를 하면서 흠집 내고, 결국은 뭐 문재인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려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요?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언론에 뭐 이것뿐만 아니라 동해에서 월남했던 우리 북한 어민들 북송 문제 이런 것도 막 다시 들여다보겠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계속 공개를 하잖아요. 국방부에서 왜 나포했느냐, 뭐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나포했느냐 이런 것도 여론에 흘리는 것 같고, 지금은 사실 알다시피 우리가 경제 위기, 안보 위기가 몰아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과거로 이렇게 계속 회귀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우려했던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 분들이 핵심 요직에 많이 가 있고, 그러니까 자꾸 과거 지향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검사들이 잘하는 것이 과거 일에 대한 수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짜고 전망을 세우는 것보다도 과거 부분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하는 걸 잘하니까, 잘한 일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좀 쟁점 중에서 한두 가지만 의원님한테 여쭙고 또 다른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SI, 지금 말씀하신 그 SI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특별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 공개할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대통령 기록물을 그럼 공개할 수가 있느냐, 이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쉬운 길부터 가야 된다고 봐요. 뭐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하려면 여러 절차가 필요하고, SI는 공개하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가 있죠. 그래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종섭 국방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SI 취급 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공개하는 것은 네. 이제 미측에 조금 양해를 구하고 네네. 아주 제한되게는 할수 있는 거죠. 월북 그 파트 분야만. 네네네. 저는 오랫동안 군대 생활을 39년간 해서 SI 정보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 SI 정보는 대외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제 기본 생각이에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거는 월북했느냐 안 했느냐 이 이슈가 지금 국민적인 의혹과 이슈가 되고 있고 네. 지금 정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국론이 분열되고 그런 거를 할 바에는 차라리 제한되게 SI 정보를 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장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해서 국민적 의혹을 풀고 또 유가족이 가장 원하는 그런 걸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선 SI 공개는 어렵다고 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할 수가 있는데 충분히. 대신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기록물이 어떤 겁니까? 그 안에도 SI 정보가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은 대통령 기록물 속에는 NSC 회의 자료가 주일 겁니다. NSC는 공식적으로 회의 결과를 남기고 유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NSC 때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주로 논의된 것이 SI 정보를 어떻게 SI 정보와 관계된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 속에 그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SI 정보 공개는 안 되고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를 하라. 이것은 그야말로 이율배반적인 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아주 정략적인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 결론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월북이냐 아니냐에 대한 진실 규명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정략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그런 관점인 거죠. 예. 과거에 그래서 그, 저희 TF에서도 합참을 방문했을 때 SI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요? 우리 TF에서 그걸 보고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SI 정보 그러면은 이거를 열람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지 공개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지 법적으로 따져서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저희 TF에서 요구를 하게. 예. 그리고 이미 SI 정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나 현재 안보실 1, 2차장은 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예. 정보본부장을 불러서 5월 24일 날 안보실 1, 2차장이 SI 원본이 들어있는 정보 판단서를 보고받고 열람을 했고요. 5월 25일경에 이제 현 국방부 장관도 봤고, 그러니까 아마 그 안에 월북 추정 이런 단어들이 아마 들어있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예. 그러면서 MSI 첩보다 뭐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니 안 하니 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다 봐놓고서 공개하면은 어떤 조작 가능성이라든가 이걸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드러나기 때문에 잘안 보여주는 거다 뭐 그런 말씀인 것 예,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얼마나 이걸로 인해서 소모적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건 국익 차원이나 안보 차원에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SI에 대해서 언론에서 계속 논의되는 것 자체가 안보에 해악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걸 그 부분은 길지는 않을 겁니다. 월북에 관련된 그거는. 그거 제한되게 공개해서 이것을 빨리 끊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거고. 예. 반면에 대통령 기록물은 워낙 하여튼 논란이 심화될 테고요. 또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문제가 또 걸려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질질 끌다가 또 결국은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와 논란만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 보자. 뭐 그러는 거 같네요, 결국은.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거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럼 민주당과 공무원 사망 사건 TF 팀에서는 어떻게 결론적 대응을 하실 생각인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국방부하고 현 안보실을 한번 방문을 해서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좀더 진실 규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안보실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이렇게 방문도 허락을 안할 수가 있어요. 네. 뭐 국방부까지는 갈수 있지만은 네. 그럴 경우는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제한되잖아요. 네. TF에서 네. 민주당 TF에서 제한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감사원 감사를 국회 차원에서 요청하는 것도 검토할 수가 있고, 네. 때에 따라서는 고소 고발도 할수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저희 TF에서 밝힐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권 남용이라든가 이런 여지가 보이면은 고소 고발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진실 규명과 그다음에 저쪽 국민의힘 TF에서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팩트를 정확히 체크해서 국민께 알리는 데 먼저 주안을 두고, 그 사항을 봐서 단계별로 감사원 감사 요청도 검토해보고, 그것도 잘안될 경우는 단계를 높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려고. TF팀이라든가 단이라든가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깊게 연루돼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건 이건 정치 공작이잖아요. 그렇죠. 예. 정치 공작이고, 또, 그렇다고 여러 하면, 가지, 월권 행위나 또는 직무의 여러 가지 법을 위배한 사항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직권 심각한 남용이라든가. 문제. 예. 예, 국가적인 그런 안보 것들은 사안인데, 좀더 따져보고 이렇게 그렇죠. 하려는 겁니다. 예. 자, 현 그럼, 단계에서는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 요청 정도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 저 문제도 잠깐, 뭐 이건 뭐 정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문제도 간단하게 의원님께서 2019년도 그 북한 그 어부들 살해하고 그 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도 계속 거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기억나시죠, 의원님? 예, 기억납니다. 그것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그때도 사실은 군사 기밀과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조심스러운데, 사실은 그 당시 어선이 자발적으로 우리 남쪽으로 온건 아니에요. 최초에 그 어선에 두 명이 타고 얘네들 동해안에서 이남으로 좀 내려오길래 우리 해군이 쫓아가니까 또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날 또 내려왔는데 또 도망가고, 그래서 3일째쯤 됐을 때는 우리 해군 특수부대를 투입을 해서 내려오면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내려왔을 때 하니까 또 도망을 가서 그때 경고사격까지 하면서 체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북한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와 또 국정원 신문 이런 결과로 봤을 때그 인원들은 아주 희대의 살인마들이에요. 배 안에서 오징어 배로 기억이 되는데, 배 안에서 선장이 좀 갑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서 먼저 선장을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또 은폐하기 위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죽여서 16명을 선원을 다 죽여서 그 바다로 수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세 명이 이제 그 오징어를 팔아서 숨어서 살려고 북한 김책항으로 들어갔다가 한 명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잡혀서 그래서 두 명이 이제 도망을 나온 거죠, 배를 타고. 그래서 아마 어디로 밀항을 하든가 제3국을 가든가 뭐 해서 숨어서 살려고 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진 월남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신문을 국정원 이런 데서 하면서 보니까 이 인원이 이제 월남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이고요. 그래서 아주 희대의 살인마고, 그래서 그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봤을 때 탈북 인원들은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탈북민 보호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호를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중범죄자들은 보호를 해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인원을 한국 법정에 세우면은 아마 죄를 못
제대로 된 재판을 못 하게 될 겁니다. 뭐 왜냐하면 재판에 근거는 증거가 가서 없으니까. 나는 그런 적 없다 하면은 근거가 없잖아요. 이미 그들이 타고 온 배는 자국을 다 지우고 페인트까지 칠을 했다라고 얘기를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북한으로 송환을 시켰던 이 사건인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그 인원들의 인권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어이가 그러면 없네. 16명의 죽은 무참히 살해된 그분들의 인권은 뭐며, 네. 그런 살인마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받아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 네, 매우 그래서 이런 상식적이죠. 것들을 다시 네네네. 꺼집어서 네. 이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마치 우리 월남한 인원들은, 탈북한 인원들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왜 넘겼느냐,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서 했느냐, 이런 공세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때는 북한은 하고 그런 거는 전혀 고려된 것이 아니고, 이런 살인마들, 희대의 살인마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법적인 검토를 해서 조치했던 것이죠. 예. 네.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준비되고 있고 또 준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그 당시도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한 것은 아. 사실 이 안에도 군사 보안이 되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지금 자세히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요 정도, 언론에 난요 정도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지, 네. 사실 북한에서 넘어온가든가 북한과의 관계되는 것은 대부분 정보 수집이 고도의 비밀 자료들이에요. 네. SI라고 해서 특수정보. 그러니까 우리의 뭐 감청을 했든 뭘 했든 간에 그거는 아주 고도의 우리의 자산이거든요. 이런 걸 한번 잘못 얘기하면 그 오랫동안 구축한 그런 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네네.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깜깜이가 돼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네. 북한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은 우리 전략을 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북한에 대한 정보 자산들, 이런 건 주로 한국군, 미군 같이 쓰고 공동 자산들인데, 네. 이런 것들은 고도로 보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잘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 그거 아니야? 좀 이상하지 않았어? 그런 부분들이 말끔 해소가 되지 않나? 예, 아, 왜 다행입니다. 저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뭐 그런 예. 생각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아무래도 지금 이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에 안타까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유족분들이 이제 계신데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유족분들, 유족분들에게는 진짜로 많이 가슴이 아프고 위로의 네. 말씀을 전합니다. 네. 저도 우리 당과 저도 최초 6월 16일 날 판결이 났을 때, 네. 최종판 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심하게 하지 않았어요, 소극적으로. 아, 왜냐하면 사실, 중간 발표와 뒤집히는 발표가 나면은 우리가 오히려 TF를 구성을 해서 막, 왜 뒤집었느냐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이유를 하고.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소극적으로 했던 이유가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충분히 생각을 했고, 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은 SI 정보라든가 국가도 안보에도 해악을 끼쳐서 저희 당에서는 그렇게 큰 반응을 안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TF를 구성해서 이것을 학전에서 문재인 정부 안보실과 뭐 이런 데까지 오만 이슈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중에 TF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왜곡돼서는 안 되겠다. 특히 국민의힘 TF에서 여러 가지 왜곡된 것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걸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고 또 유가족 분들이 원하는 대로 실제 월북인지 아닌지 원점에서 다시 진실 규명을 해보자. 다시 SI를 볼수 있으면 보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시작을 했고 지금도 여기는 유족분들의 아픔과 유족분들의 그게 있기 때문에 저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늘. 예.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국민의힘이라든가 국가안보실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정쟁화시키고
만약에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가정입니다만 그 유가족분들에게는 더 깊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예,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기자회견도 하고 계시지만은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에 따라서 유가족들 부분의 어떤 그뭐 상처라든가 이런 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어? 예. 그렇죠. 사실은 이 문제는 투트랙으로 갔어야 해결이 쉬웠는데, 하나는 안보의 관점하고, 그 다음 하나는 공무원 희생되신 분 유가족분의 관점이잖아요. 그쪽 법적인 관점. 그렇죠. 안보는 북한에 대한 이런 정보 판단,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개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법적 판단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다르게 가서 사실은 저희가 6월 16일 날그 수사 결과 종결 발표가 났을 때도 그냥 우리는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 이랬. 그런데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정부 이걸 섞어 놓은 겁니다. 그 개인의 그 재판의 그 수사 결과에 대한 것인데 왜 국방부가 또 거기 나와서 그렇죠. 안보적인 것도 뭐 다시 뒤집고 이렇게 돼서 뒤섞어 놔서 이게 엉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그 윤석열 정부나 지금 안보실 또는 이 관련되는 해경 국방부가 너무나 미숙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안보와 개인의 문제를 섞어 놔버리면은 이것은 참 풀기가 어렵고 오히려 유가족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무슨 그래서 말이에요, 저는 참 그것이 안타까워요. 예. 진정으로 유가족분들을 위로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렇게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게 하겠느냐, 뭐 그런 생각도 전 듭니다. 겉으로는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정말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계속 파이팅 하셔갖고 이 문제를 진짜 명백하게 이거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과 결부돼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그런 보고 다시 한번 좀 고생하시면서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